야, 다 새롭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몇 개월 만에 돌아온 접니다. 예.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쉬는 동안 다녀왔던 마카오에 있는 성 바울 성당. 흔적만 남아있죠, 이쪽 벽면. 사람이 진짜 많았었는데,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스케치를 커피숍에서 이 정도 그렸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던 거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아니, 완성까지는 좀 그렇고,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 완성을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제가 약간 방송 쉬고 그림을 안 그린 지몇 개월 됐던 시기라 가지고 약간 펜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호텔로 돌아왔죠. 그러고 나니까 또 꺼내기가 싫어지더라고. 늘 하던 걸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부자리에 개는 거라든지 방 정리 정돈 하고 출근하기 전에 옷매무새 가다듬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반복적인 패턴을 중간에 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수채화도 뭐 하지 않을까요? 지금 또 해봐야 할것 같은데 안 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늘 머릿속에 되뇌이는 거는 유튜버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닌,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야 된다. 맨날 생각하지만, 말처럼 쉽나, 그죠? 한석 달? 넉달 만에 펜 들고 카메라 앞에, 카메라 아래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어색하네요. 여러분도 제 방송 지금 어색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확실한 건 카메라 없이 그냥 그림 그리는 건 여전히 못하겠다. 제 방송을 처음 본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좋은 거죠. 그만큼 오래되고, 그쵸? 일상이 된 거지. 여러분도 자기 태어난 날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너무 소중한 추억이라서. 그런 건가? 원래 계획은 제가 요성 바울 성당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요 맞은편에 유니클로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3층인가 올라가면은 사람도 없고 시원하고 유니클로 매장 굳이 옷을 안 사도 되니까. 근데 거기가 사람 붐빌 때 사진 찍기 정말 좋은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그리려고 했는데, 뭐, 뻔한 결말? 인터넷에 퍼져 있는 그런 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줄서 있더라고, 사진 찍으려고. 근데 시원한 건 좋았지. 그래서 도저히 그릴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더워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커피숍 가서 그려야지. 근처 커피숍 가서 위에 조만큼 한 30분 그린 게저 정도예요. 마카오에서 제가 또 쇼츠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여행지에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이유, 이래가지고. 같이 간 일행이 불편해한다. 처음엔 신기해하고, 오, 이러다가, 야, 빨리 가자. 오늘 다 그래야 돼. 무언의 압박. 그쵸, 아무래도. 아니, 근데 사진 보고 그리는 거랑, 현장에서 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랑, 뭐가 더 쉽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장에서 그리는 게 차라리 좀더 나은, 왜냐면 멀리 있기 때문에, 사진은 이렇게 크게 찍어서 확대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더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는 게 생기는데, 현장에 보면은, 멀리 보이니까 특징만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더 이렇게 러프하게 슥슥 그리게 되는 맛이 있는데 사진 찍어 오면 그게 안 돼. 아이고 김수진님 반갑습니다. 아 건강 챙기느라 요즘 운동도 다니고 식단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단은 토마토 닭가슴살 볶음 해가지고 올리브유 오일 엑스트라 버진 둘러가지고 저녁은 소고기 비빔면에 소고기. 아, 오랜만에 어제 라면 이야기하고 나니까 또왜 이렇게 면이 땡기는지 오랜만에 비빔면 해가지고 소고기 넣어서 먹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아, 그거예요? 아, 김수지님 아이디가 김수지 9988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올리브 오일. 올리브유 오일이라고 했나요? 올리브유. 옆에 생긴 거왜 자꾸 오리처럼 보이지? 오리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사진 옆에 두고 고개를 바짝바짝 돌리면서 그리고 있으니까 목에서 뚝뚝 소리가 나네요. 높이가 달라질 뻔했어. 그쵸, 100세 시대잖아. 실맵님, 반갑습니다. 120세 시대임. 네, 건강하게. 건강하게 120세. 지금 100세 시대는 약간 침대에 누워서 100세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누우면 안 돼. 이걸 이까지 계속 반복하고 밑에도 이렇게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우리 저기 높은 데 올라갈 때 영화 대사 있잖아. 아래를 보지 마. 위험해. 위만 보고 올라가는 거야. 그림 그릴 때도 다음에 뭐 그려야 되는지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기 싫어져. 어제 새벽 본거 때문에 유튜브 시간 다 돼서 늘렸다. 아, 그거 하고 계시는구나. 유튜브 하루에 2시간 해놓으면 2시간 지나고 나서 못 보게 막아놓는 거. 그거 설마 부모님이 해주신 거 아니고 스스로 한 거죠? 시면님 스스로에게 그런 제안을 둔 거죠? 휴, 기동 어려워.
도파민 중독 때문에. 도파민에 절여져 있지. 어우, 목 아파. 어우, 어우, 이런 자세. 그림 관찰하기 힘든 이 각도가 왠지 저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은. 이게 조명 커버도 돌아갔네. 스스로 늘리면 그것이 무슨. 예빈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림 안 그려도 좋아요라고 하지만 그림 안 그리면 안볼 거잖아요. 그림 안 그리면 이벤트도 못해. 그래서 그림은 그려야 됩니다. 여기 장식 마음에 안 드네. 생략해버릴까? 왜 이렇게 복잡해? 짠. 그래서 쭉 가서 딱 옆에 사진이나 현장에 그 앞에 건물 이미지 같은 거 보고 기억력이 좋아야 돼. 한번 딱 훑어보고 아,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런 형태니까 이걸 저렇게 그려야지 하는 계획이 탁탁 서야 되는데 점점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아, 웰빙에 있어요? 아이폰에도 있죠. 아이폰에도 디테일하게 뭐 유튜브 사용 시간, SNS 사용 시간, 전화 사용 시간 다 정할 수 있더라고요. 보통 그게 저거지. 비밀번호 걸어놓고, 그쵸? 부모가 자식한테 게임 못하게. 그 뉴스에 나왔던 게, 그렇게 걸어둔 비밀번호도 자식이 알아내가지고 게임하다가 또 혼나고. 모든 폰에 다 있죠. 그리고 충격적인 건 옛날 폰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화 문자 제한 기능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도깨비 같은 형상이 옆에 그려져 있는데, 뭐 제대로 못 그리겠네요. 아마 11월? 올 11월 달에 마카오에서 이제 F1 시가지 서킷이 오픈이 되는데, 제가 놀러 갔을 때, 페리항 옆에 스타트 그리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와, F1 경기 한번 보는 게또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 가지고 보러 오고 싶다. 근데 인천에 곧 열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또 인천에서 FIA에 이렇게 뭐 협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 다음 해외여행 일정은 형하고 엄마 모시고 다낭을 한번 갈라다가 이번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캔슬되고 아마 제주도로 가지 않을까. 휴가로. 와, 겸사.
나이 들면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힘들어요. 저 말고 우리 엄마. 일상이 휴일이면서 행진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일상이 휴일인지. 최근 몇 달간은 일상이 휴일이었습니다. 일도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끝난 하루도 있었죠. 그럴 때 되면 자괴감이 밀려와서 그래서 운동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안 했구나 싶을 때 저녁에 가서 운동 빡세게 하고 땀쫙 흘리면 아, 그래. 몸 건강이라도 챙겼으니까 잘했어. 땅콩님, 반갑습니다. 숙소에만 있으면 휴가 추천합니다. 비 오면 그게 좋은 점이죠. 제주도 뭐, 갈때다 가봐가지고, 아직 뭐, 갈 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위주로 비와도 괜찮은 곳하고, 수영장 딸려있는 호텔 딱 해가지고, 어머니가 또 수영장 자주 다니시고 수영하는 거 좋아하셔서. 근데 이제 예전에 저거 한 다음부터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못 하세요. 예전에 다낭 놀러 갔을 때, 베트남 놀러 갔을 때, 따뜻한 호텔 갔더니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번에도 따뜻한 호텔 수영장. 그 곱돈선이 굳은살 100인 게 보여요? 사실 좀 100인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그 손목 보호대 같은 거 차고 하고 있어요. 철봉할 때 아니면 바벨 들때 감는 거 있잖아. 그 처음에 못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감으면 약간 전완근이 개입이 덜 돼가지고 좀더 무게를 올릴 수 있어요. 기둥 두 개, 밑에 무늬가 있는 돌이 슥슥 지나가고, 아 스트랩, 손가락 힘이 없어서 큐티클, 아 마침 어제 큐티클 제거기 새로 산게 도착해가지고 너무 깨끗하게 잘 밀려가지고 배송 온 김에 싹 밀었습니다. 손톱 영양제도 최근에 귀찮아서 안 바르게 되더라고. 방송할 땐 그래도 어떻게든 발라가지고 좀 영양을 보충하고 그랬었는데, 샤워하다 손톱 뒤집어지고, 오늘요? 이벤트 해야죠. 지금 몇 시입니까? 벌써 11시 5분이야? 오늘 요층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림 딱 마무리하면 되겠다. 방송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제 매일매일 뭔가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려고 합니다. 적당히 그리다가 시간 되면 뭐 끝내고 나중에 또 그리면 되지. 단어 선택도 잘해야 돼. 내일 그리면 되지 하면 또 여러분들 기다린다. 나중에라고 해야지. 어? 뭐야? 나중이야. 그래도 이제 영영 안 오는 건 아니겠지. 나는 안도감을 줘야지. 아재 개그에 빠지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아재가 된다. 개그도 약간 타이밍이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끊임없이 다음 개그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뭘로 어필할까 고민하고. 근데 아재 개그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다가 내가 아는 단어 튀어나오면 툭 던지면 그만이야. 사람들이 아재 개그를 하는 이유가 나이 들면 그런 이유가 아 이래서 하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아닌가. 이거 뭔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되게 반복적인 패턴은 정말 꼼꼼하게 관찰하지 않는 이상 그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양시은님, 반갑습니다. 광고 두 개나 나오게 있나요? 제가 좀 요즘 힘들어가지고 광고 지금 3개 신청했는데 두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도와주십시오. 30초 넘게 봐주시고 홈페이지 가기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다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도 광고 수익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부터 계속 쭉 유지됐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봐주셔가지고 알긴 알죠. 다이노폭스 보는데 블루 좋아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아직 얘가 재밌다. 어이구. 다시 4개님. 2828원. 후원 감사합니다. 잠아요. 자요. 잠을 거슬려 하지 말고 자요. 아, 밑에 난간 패턴이 좀 지저분해져서 마음이 아프네. 전체적인 덩어리를 탁 먼저 생각을 하고 쭉쭉 그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방송 켜가지고 너무 계획도 없었고 이 펜선 패턴을 어떻게 할지 제가 정하지 않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더 중구난방이네. 차라리 그냥 막 망가뜨려가지고, 그죠? 낙서하기 그리기로 마음먹었으면 오히려 그리기 수월했을지도 모르겠다. 프리미엄이라 광고 모른다고요? 감사하죠. 프리미엄 가격도 올랐는데, 와, 이거. 유튜브 프리미엄 유지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중요한 패턴만 놓치지 않으면 돼. 다른 건좀 비율 망가지고 그래도 돼. 누가 봐도 마카오에 한 번이라도 놀러 가본 사람이면 아 여기 할수 있는 포인트만 딱 찍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여행 스케치 예전에도 했었던 강좌 간단하게 여행 스케치 하기 진짜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런 거 도형 몇 개로 딱다 끝내고 컬러링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 너무 간단한 도형 몇 개를 끝내가지고 누구나 따라 그릴 수 있게 기대하고 내 영상을 봤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짧게 근데 막상 따라 그려보면 정말 쉽고 간단하고 이뻐가지고 기분 좋아지는. 3838 하고 싶지만 재창고가 2060, 2060 이러니까 저거 같다. 우리 세대 말하는 것 같아. 손 아플 때 펜테 굵기를 키워 잡으면 손에 힘이 덜 들어가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작가들 보니까 스펀지를 칭칭 감아서 그리는 분도 있더만. 그래요? 저 지금 아직 손가락에 약간의 염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손가락을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다른 더큰 통증으로 작은 통증들을 다 눌러버리는 이 효과. 아, 위에 그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디테일하게 터치를 많이 했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오면 되는데, 비율을 딱 보고 스케치를 딱 해놓고, 하나, 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세 번째 단 그림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들 안녕.